이 아시아계가 이번에 조지아주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약 2만 표 차이로 저 바이든이 당선되었는데 아시아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우선 아시아계가 투표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계가 거의 2대1로 바이든을 많이 찍었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계라고 해서 그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가장 표가 많은 사람들이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일본, 한국, 베트남,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아시아계는 저 미국 전체 인구 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5%밖에 안 되죠. 5.3%죠. 예. 그러니까 5%고 흑인이 예. 13%, 히스패닉이 한 17% 17% 정도. 되죠. 그러니까 목소리는 적지만은 그래도 이 표가 몇천 표로 해가지고 당내에 결정되니까 그래도 이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무시 못합니다. 예. 특히 아시안들은 이제 교육률이 높죠. 높고, 그다음에 이제 고소득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일반 정책에 있어서는 공화당 정책을 선호하는 아시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책 그렇고요. 예, 그렇지만 이 초창기 이민 와서 바로 시민 됐을 때는 대부분 민주당을 찍죠. 아, 예. 잘 살게 되면은 공화당 쪽으로 기우고, 그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항상 공화당 쪽에서는 세금을 조금 내는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정치에 참여하는 기준이 투표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헌금하는 거. 요걸 조사를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정치 참여도가 우리보다 높아요. 맞습니까? 일본계는 아무래도 이민 역사가 길다 길죠. 예. 보니까 훨씬 더 미국화되어 있고 주류사회하고 더 가깝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왜 투표를 많이 안 합니까? 아직 덜 교육받아서 그러겠죠. 특히 그 다음에 한인들은 우리 한국 문화하고 언어가 강해서 그런지 미국에서 영어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주류사회 문제에 대해서 덜 아시겠죠. 무관심하고. 그런데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역시 투표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최근에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런지 두 명의 그 코리안 아메리칸 하원의원이 그렇죠. 당선됐습니다. 이 투표를, 한국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한다면은 역시 정권을 잡은 사람들도 한국 사람과 한국에 대해서 좀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 유권자들이, 특히 또 기금을 모아준 유권자들이 부탁하면은 미국의 상원, 하원의원들은 답을 합니다. 답을 하죠. 그러려면은 찍든지 돈을 내야 됩니다. 그죠? 정치 헌금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우파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이 계속 입만 가지고 울분을 토하는데 그러지 말고 손발과 지갑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법은 로비하는 그렇죠. 측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갖다 주면은 그분들이 상정하는 겁니다. 그 로비 그룹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연구해서 그 법안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 이득이 되는 법안을, 그렇기 때문에 그 로비하는 과정이 정착되는 게 중요하죠. 참고로 이번 저 바이든이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분 아닙니까? 그죠? 아일랜드 표가 많습니까? 미국에서? 예전에는 아이리시가 상당히 차별받는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유럽의 남쪽에서의 이민자들이 계속 더 늘어나면서 아이리시는 나름대로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갔고. 덜 차별받는 그런 그룹인데, 아이리시의 그 헤리티지를 자기의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내셔널리티로 그러니까 국적으로 분류한 이민자 수 랭킹을 보니까 독일계 이민이 제일 많던데요. 숫자가 두 번째가 아일랜드인데. 그리고 이탈리아가 많고. 미국의 이민 그 순서를 보다 보면은 이제 북유럽, 그 후에 남유럽,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계는 1965년 이후로 아시안계는 이제 이민이 열렸습니다. 그 아시안계가 이민이 열리기까지는 흑인 인권 운동을 많이 해서 1964년도 흑인 인권법이, 미국 인권법이 바뀌면서 그의 후속으로
아시아인들이 가족들 상봉할 수 있도록 같이 뜻을 보게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아시안들이 흑인 인권 운동에 아주 큰 덕을 받습니다. 그 흑인 인권 운동에 공이 많은 사람이 마르틴 루트 킹하고 킹 목사하고 예. 존슨 대통령이죠. 예, 그 존슨 대통령 그 후에 그 법안을 사인하신 분이. 그, 아니, 존슨 예. 대통령이 예. 63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63년, 64년, 65년 요 무렵에 예. 그 인권법 그다음에 예. 투표권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예.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흑인들은 투표를 잘 안 했습니까? 못했죠. 예. 아, 못한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법은 보장되어 있는데. 그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아, 그 조건을 따는 거예요. 예, 조건을 갖다 복잡하게 해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흑인들은 노예 후손들은 예. 자기의 출생증명도 없고 그렇죠. 자기의 이름의 이 확고하게 어떤 스펠링으로 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할 때하고 증명하고 스펠링 한 자만 틀려도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 덜 받은 분들하고 흑인 노예 후손들이 투표를 그동안 많이 못했습니다. 네. 참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 선언을 한 거는 1960년대인데 이 사람들이 100년 동안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다가 그죠? 네. 그 흑인 인권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비로소 제대로 유권자 노릇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가 자유를 주더라도 그것을 쟁취하는 노력이 없으면 100년 동안 사실은 유권자 노릇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예. 노예 상태는 아니지만은 예. 미국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 거죠. 그 미국에서는 흑인의 피가 한 방울만 들어가도 흑인이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로서 이 그동안 차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이 1948년부터 1948년 5월 총선 때부터 한국에서는 남녀노소 구별을 하지 않고 어떤 구별도 하지 않고 1인 2표제도 아니고 사실은 미국보다도 더 좋은 선거제도를 먼저 만들었죠, 한국이. 글쎄, 예. 네. 그렇지만, 그래, 대통령 직선제는 87년대 와서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그 연습을 70년 동안 해오니까, 예.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래도 이 정도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역사가 오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흑인 문제가,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참. 그 제도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권자들을 그 예. 검열하는 과정에서 예. 그 흑인들이 피해보는 그런 그 예. 악법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선거 제도는 지역구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게 그 각 지역마다 그 규율이 다르고 예. 방법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바깥에서 해킹하기가 어렵고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흑인 이야기하고 라티노 이야기하고 하면서도 빠진 이 사람들이 아메리칸 인디언이에요. 왜 아메리칸 인디언은 화제가 별로 안 됩니까? 첫째, 그분들은 숫자적으로 적습니까? 예, 많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예, 그 인구 말살 정책에 의해서 많이들 피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이 미국 법상 인디언 레저베이션은 독립 국가로 취급하는 취급하죠. 그래서 그 인테리어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여기 내무부, 맞아, 내무부의 산하에서 인디언 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특혜를 많이 주죠. 특혜를 많이 주는 게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제 교육의 기회가 적다 보니까 그 이 카지노 같은 거 예, 설립을 하도록. 예. 그 독자적인 그런 이 사업 기회를 만들어 주고 합니다. 근데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이 미국 주류 사회와 잘 안 어울립니까? 못 어울리죠. 왜요? 왜요? 예. 공부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교육을. 그 공부의 기회가 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본인이 의지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의지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환경이 그 인디언 말살 정책 중에 하나가 이 교육을 안 시키고 이 소위 생활비만 주다 보니까 의존적이 돼버리네. 예, 의존적으로 하고 또 그 이 직업은 없고 생활비는 나오니까 또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알코올리즘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 그런 환경에서 자란 어린애들이 이 교육을 제대로 많이 못 받고 이렇게 그게 그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아주 나름대로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아메리칸 인디언하고 좀 인종적으로 가깝잖아요. 그죠? 네. 이 사람들도 몽골 반정이 아마 있을 거고. 네. 네. 2만 년 전에 베링해협을 통해서 미국에 건너갔고 남미까지 내려갔던 사람들인데. 네. 뭐 우리하고 동쪽이라 하면은 좀 과장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푸대접 받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푸대접이지. 이렇게 완전히 주인, 콜럼버스 오기 전에는 완전히 주인공이었는데 이렇게 인구가 확 줄어버리고 이 또 목소리도 높고 하니까 좀 불쌍하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유럽 사람들이 네. 일본들은 면역이 없던 병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죠. 전염도 같은 거 막 퍼지죠. 네. 인구의 90% 가까이 멸종되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우 남은 분들도 나름대로 그 전통을 이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네. 인디안들이 이 자연을 좋아하죠.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거죠. 거기에 사니까. 자연을 좋아하고 네. 너무 자연에 그 순수하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회에서는 멀어져 버리고 이 인디안 아메리칸 인디안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 없습니까? 이름을 상원의원까지 되신 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콜로라도에서 아 있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분들은 몇 분 안 되고 헐리우드의 영화인으로 나온 분들은 좀 몇 분 있고 몇 분일까요? 그분들이 자연을 좋아하지만 사회 이 도시에 와서 활동할 기회 있으면 다 합니다. 하긴 합니다. 예, 다만 기회가 너무 적다뿐이죠. 근데 아메리칸 인디언이 술에 약하죠. 술 약하고 세고는 그것은 개개인마다 다른 것이지 어떻게 통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아니 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술을 마셨을 때 네. 이게 빨리 깨는 사람하고 계속 취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게 분해 요소가 네.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요소가 있으면은 술을 마셔도 잘 취하지 않는데 네. 이 몽골 인종은 그게 약해요. 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몽고 사람이 술에 약한 사람입니다. 네. 아메리칸 인디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술을 못 마시지 뭐 체력이 딸려서 술 많이 못 마시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3분의 1이 그 분의 요소가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네. 그런데 네. 기분 파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데 체력이 못 따르니까 네. 거기서 여러 이제 부작용이 생겨요. 술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백악관에 계시는 분은 술 한 방울도 안 마시는 그런 사람입니까? 예, 그분은 저기 토스트 할 때도 옆에서 그 비서가 콜라를 따라 넣고 콜라 가지고 가십니다. 아, 술, 그 사람 술이 몸에 안 맞는 사람이네. 술을 안 마시는 분이에요. 술도 안 먹고 그렇게 헛소리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조크합니다. 그 재밌는. 예, 그 제일 오늘이 제일 새로운 뉴스네. 술을 많이 마실 것 같은데 예, 마신다. 한 방울도 안 마십니다.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이제 막 자기한테 충성했던 사람 감옥에 간 사람들 이렇게 막 사면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양아치들이 자기의 부하들 다루는 것처럼 꼭 그렇게 취급합니다 사람들을. 예. 자, 그런데 예. 어떻게 보면은 셀프 사면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법적으로 선례가 없어서. 다들 그게 가능하다 안 하다 지금 법조계에서 지금 토론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딱 그만두면 이제 수사가 많이 진행될 텐데 네. 미국에서는 그 수사하는 사람들도 주체가 각 지방에 뭐 뉴욕 경찰이라든지 뉴욕 검찰이라든지 이렇게 수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지시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거는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이걸 막아주려고 해도 막기 힘들겠네요. 미국의 사법권은 독립. 부사 아닙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뉴욕 주 안에서 일어난 예. 범죄는 예. 뉴욕에서 다 다루고. 다루고. 예. 주마다. 그 대통령 되자마자 이 대통령께서 $25 million 그러니까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냈고 예. 그 트럼프 유니버시티라고 자기가 만든 학교에 예. 그 불법으로 학생들을 얘한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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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받은 수업료 그걸 다 돌려줬습니다. 예, 그렇게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예, 그, 벌금을 내고 그럴 기회들이 앞으로 이제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저, 트럼프가 계속 앞으로 공화당을 하이제킹 해서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변수 하나가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는. 그죠? 그렇죠. 예, 이제, 첫째로 그분한테 도덕적인 기준을 아무도 바라지 않는데, 예. 그렇지만 이제 사업하면서 그동안 하청업자들 돈 안 주고 이 파산 선언하고 그런 전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현재 25개 이상의 그 고소 소송. 들어온 소송 들어온 것들이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분이 나름대로
그 본인의 또 재산 그동안 은행빚으로 사업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 부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본인이 부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네. 이렇게 불복을 하는 거 이거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을까요? 그걸 직접 피해본 사람이 그 피해봤다고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주장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고 그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법이 항상 유죄를 증명하느냐 아니면 유죄를 증명 못하느냐 그 두 가지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증명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증명이 필요하죠. 예. 예. 오늘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